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농업인구의 고령화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농업의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깨우친 사람이 있는데요. 규칙적인 환경 제어를 통한 시스템 농사로 자연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거선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 농업인 송하은 대표의 성공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 푸르름을 간직한 곳 전라북도 김제시 황산면에 위치한 송하은 대표의 농장을 찾았습니다. 미래 사회에는 농업이 가장 유망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송하은 대표는 현재 버섯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표고버섯 그 생육동인데요. 일반적으로 그 농촌 또 버섯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표고재배사가 아니고요. 이제 판넬로 이제 그 생육하는 그런 컨트롤로 이제 온도, 습도, 환기, 광을 조절을 해서 이렇게 재배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설비해 놓은 표고 재배 생육동입니다. 표고 버섯 생육동에서는 LED와 CO2 온도 관리를 통해 버섯을 실험적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표고 버섯은 하우스에서 재배하지 않나요? 네,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조건이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야외에 그 일반적으로 야외에서 그 생육하는 야생 버섯의 생육 조건이 맞는데 이 판넬 재배사에서 재배를 한번 해보려고 테스트 진행을 하고 있어요. 송하은 대표는 태양광 반도체 회사를 다니다 뒤늦게 농업대학을 진학해 버섯을 공부했습니다. 일단은 버섯은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노지 농업이나 이런 것들과 달리 이제 현대식 사육을 할 수 있는 재배사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농업이어서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일단은 요즘 근래에 기후변화나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작물 피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버섯은 환경 제어나 모든 이제 그 제어 환경을 시스템 재배로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매료가 많이 돼서 이 버섯이라는 작물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단위 면적당 최대 생산을 낼 수 있는 그런 품목이기 때문에 버섯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송 대표는 벼농사를 짓는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벼가 자연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작물인데 반해 송 대표는 자연 환경에 최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 버섯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버섯 농장을 설립해 시스템 재배로 버섯을 재배하고 종균 배양 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오토클레이브에서 꺼낸 그 PDA 그 배지를 지금 그 패트리 디시에다가 옮겨놔서 좀 식히는 과정을 하는데요. 이 PDA 배지가 전체적으로 액체가 좀 굳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개대 배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버섯은 톱밥 60%에 다른 재료들을 혼합하고 수분을 조절한 다음 고압 살균기에서 멸균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균을 접종하여 초기 배양을 실시하는데 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온도를 가장 신경 써야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버섯이 자랄 때 이 생육 과정이나 이 버섯을 수확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반대로 버섯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이 버섯은 그 버섯이 나오게 됩니다. 쉽게 얘기를 해드리면은 버섯은 자실체라고 해서 그 스스로 자기가 저 번식 종족 번식 그런 영향이 있어서 자기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이 되면은 종족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족 번식 그런 성질 때문에 버섯은 그 자랄 수 없는 자기가 생육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줘야만이 그 버섯이 자라게 되고. 버섯 종균을 배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신선한 공기라는데요. 냉난방기와 공기 필터만 있으면 사계절 내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버섯 농사의 장점입니다. 네,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헤파 필터를 필터링 할 수 있는 재배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365일 계속적으로 필터링을 해주는 공기가 외부에서 한번 1차적으로 프리필터를 걸치고요. 프리필터를 걸친 공기는 헤파 필터를 걸쳐서 각 지금 실에다가 공급을 해주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 수동으로 이 재배 그 헤파 박스가 계속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신선한 공기가 각 실에 전달이 되어야만이 이 전체적인 그 배양실이 뭐 프레시한 공기를 가지고 재배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하은 대표의 관리를 받으며 자라고 있는 버섯은 바로 망가닥 버섯의 국내 신품종 백마루입니다. 버섯은 어떤 버섯을 재배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송 대표는 전국의 농업 관련 기관들을 찾아다니다 백마루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백마루 버섯은 이제 그 대표적인 특징으로서는 이렇게 생산을 할 때 일시적으로 이렇게 생산을 할 수 있는 버섯이고 시스템 재배가 가능한 버섯입니다. 그리고 또한 특징이 하나 더 있다면은 수확 후에 요리를 했을 때 그 조직이나 그 모양 형태가 변하지 않고 형태를 유지하면서 그 아삭아삭한 그 느낌과 그다음에 쫄깃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서 버섯이 그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버섯인 걸로 생각합니다. 백마루 버섯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신품종으로 조리한 뒤에도 버섯 고유의 각과 대, 주름살의 형태와 색이 잘 유지되는데요. 또 쓴맛이 적어 아이들의 입맛에도 잘 맞는 버섯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 버섯이 지금 수확 시기가 돼서요. 이제 버섯을 포장하기 전에 이 저온 창고에다가 저희가 예냉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버섯을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수확량이 얼마나 돼요? 수확량은 보통 저희가 지금 여기 지금 보시는 이 곳에서 한 600kg 정도, 500kg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 병당 한 180g에서 200g 정도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백마루는 중온성 품종으로 온도의 변화를 준 경우에도 갓의 색과 두께가 잘 유지돼 기존 품종보다 유통에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계획은 지금 현재 저희 농촌진흥청하고 수출지원과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백마루 버섯이 원래는 백마루 버섯의 뜻이 이제 수출을 의미하는 그 하늘을 날다. 그러니까 하늘을 날아서 멀리 전 세계까지 퍼지는 버섯을 그런 뜻을 의미해서 백마루라고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해서 수출도 앞으로도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버섯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뭐 근교 아시아권이나 동남아시아 그쪽 부분으로 이제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도 지금 이 수출에 관심을 보이고 같이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송하은 대표는 자신만의 버섯 재배 모델을 만들며 재배하는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요. 하지만 과거엔 힘들었던 순간도 많았다고 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 1차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 외에 돈이 금전적으로 너무 많이 소요가 되는 거를 피부로 느꼈을 때가 가장 힘들었고요. 그리고 농업이라는 게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고 그 다음에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농사에 대한 편견으로 힘들 때도 있었지만 송하은 대표는 꿋꿋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백마루 종균 배양을 하고 재배를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찾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크기는 그때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그 대랑 이런 것들이 커지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갓이 지금 너무 커져가지고
그래서 좀 그게 좀 문제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9월 10일 이후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상품을 좀 나오게끔 만들든가. 송하은 대표는 우연히 연구사님을 통해 망가닥 버섯의 국내 신품종인 백마루의 특성과 재배 방법을 듣고 충분히 시스템 재배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농진청에 있는 백마루라는 제품을 처음 알게 된 이제 인연이 그렇게 알게 된 연구사님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하고 연계해서 이런 그 버섯 신품종이나 이런 육성에 좀 힘쓰시는 분이라고 알게 되어가지고 그렇게 추천을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송하은 대표는 연구사님과 지속적인 재배 매뉴얼을 업데이트하면서 버섯 재배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노하우를 쌓으면서 송 대표만의 버섯 재배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송하은 대표님을 그 만나게 된 계기는 한 작년, 그러니까 겨울부터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겨울부터 뭔가 이제 그 느티망가다 버섯을 새로, 그러니까 느티망가다 버섯이 솔직히 아직까지 그 소비자들이라든가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품목이거든요. 근데 어디서 이렇게 뭐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다, 자료를 보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느티망가다 버섯의 가능성을 가지고 저한테 이제 타자를 오셨는데 그때 보면은 그때 이제 되게 열정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하고 싶은 것도 많으시고 뭔가 하고자 했는데 지금 뭔가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아서 아, 이분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고 지금까지도 저랑 거의 일주일에 뭐 한두 번 뭐 계속적으로 뭐 톡이라든가 이런 걸로 연락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뭔가 그걸 해결하려고 뭐 진취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전라북도 전주시. 오늘 송하은 대표는 모교를 방문했습니다. 송 대표는 다니던 회사 생활을 접고 27살에 남들보다 조금 늦게 학교에 입학했었습니다. 버섯 학과는 전국에 이곳 단 한 곳뿐이라는데요. 버섯 재배의 원로부터 종균관리학 등 버섯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맞게끔 입상을 했는데도 시우터가 조금 저조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 중에 하나 찾은 게 이제 처음에 출입문 쪽에 CO2가 새는 곳이 있어서 거기를 막았더니 한 400에서 500ppm 이상 증가해서. 송하은 대표는 특히 류재산 교수님 덕분에 버섯 재배에 대한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송하은 대표가 이제 학생 시절 때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활달한 학생이었습니다. 활달하고 이제 사회성도 상당히 뛰어난 학생이었고 버섯 재배를 실질적으로 이렇게까지 할 줄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버섯 재배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기본적으로 버섯 학과에 대한 공부는 게을리 하지 않았고 그것하고 기술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성하고 같이 합해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좀 성공적으로 버섯 재배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현아 잘 지냈어? 요즘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아, 저도 창업을 해서. 네, 저는 그 버섯 균사체 배양 곡물로 이렇게 일단 폼을 잡아서 제가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 균사체 블럭 만들고 있어요. 아, 균사체 블럭? 블럭. 그거는 블럭은 뭐 건축물이나 이런 거 제작할 때 쓰는 건가? 아니면? 식품 용도로요. 식품? 네. 아, 조직이 좀 오랜만에 만나도 낯가림 없이 동기를 대하는 송하은 대표. 그는 자신의 경험이 선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후배들이나 동기들한테 귀감이 되고 항상 오빠 많이 친구들이나 후배들이나 동기들 많이 끌어주려고 노력해주고 네 많이 챙겨줘서 감사하죠. 송하은 대표는 현재 버섯학과 총동문회 초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버섯학과 저는 2기거든요. 그래서 2기에 지금 여기에 있네요. 보시면 당연히 네. 새롭겠어요. 졸업한 지가 몇 년 안 된 거 엊그저께 졸업한 것 같은데 조금 감회가 새롭고요. 좀 여기 처음 재배사 지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같이 해왔는데 그리고 또 어느 순간 또 옆에 보니까 또 후배들이 이렇게 많이 양성이 됐는데
저로서는 이제 후배들이 많이 버섯 산업에 증진하고 같이 함께 이제 산업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송하은 대표는 젊음을 농업에 투자한 청년 창업농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안녕. 네. 잘 계시세요? 농업이 더 이상 낙후된 산업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송 대표는 전라북도의 젊은 농부들과 공동체를 형성해 서로 상부상조하며 전문농업 경영인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식용곤충을 사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제가 직접 가공도 하고요. 판매도 하고 있어서 이 농가들끼리 서로 협업해서 그런 상품 판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곤충이랑 버섯이랑 어떤 관계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콜라보를 또 낼 수가 있습니다. 저 버섯에서 나오는 폐 배지를 활용해서 저희 식용곤충의 먹이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식용곤충이 이제 잉여 농산물이 나왔을 경우에 또는 이제 성충이 산란을 다 마친 후에는 그거를 동충하초로 만드는 작업을 송하은 대표랑 해서 동충하초 버섯을 같이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도 있습니다. 미래의 멋진 모습을 상상하며 생산에만 머무르지 않고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경영인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송하은 대표는 농업 경영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장 승급 축하드리고 제가 오늘 자문이... 송하은 대표는 고민이 있을 때마다 이곳을 찾는다는데요. 유통망 확보, 정부 정책 정보 등 어려운 농업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조언을 받는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김제가 예전에는 굉장히 버섯 재배가 많았거든요. 느타리 버섯, 또 양송이 버섯 뭐 이런 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노동력도 없고 소비시장도 이제 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줄었는데 하원이 청년 같은 이런 젊은 사람들이 이제 4차 산업 기술을 이용을 해서 고품질의 버섯을 생산하고 생산비를 낮춰간다면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뭐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기능성 버섯들을 수출 쪽에 관심을 갖고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그러면은 저희가 오후에 저희 연구회 때 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제가 토대로 회의 진행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방향성이 저희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조금 사업적으로도 번창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번창하는 효과를 이 연구에 대해 입혔을 때 그 시너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를 저희가 좀 과장님의 자문을 토대로 그렇게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송하은 대표는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김제시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청년 농업인들끼리 보고 배우는 모임을 만들었는데요. 감자, 버섯, 굼벵이, 딸기, 토마토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이 모여 있습니다. 주되게 하고 있는 것은 체험, 교육,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을 가지고 이 연구회 모임을 결성을 했고 각자의 농산물을 가진 그런 장단점들을 장단점을 가지고 이 개개인 그 농업을 영위하는 대표님들의 개개인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든 연구회 모임입니다. 추석 전에 못 맞춘다고 하더라도 다른 경로로 지금 판매를 추석 이후에 판매를 하든지 하더라도 지금 이번에 추석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에 리플렛이나 제안서나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되어야 그리고 조금 그런 것들을 뿌러미식으로 해서 이렇게 뭐 파일 하나에다가 그 여러 가지 좀 봤을 때 농산물이 다양하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다른 작물을 재배하지만 농업에 대해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젊은 농부들이 뭉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야기 주제가 같은 문제니까요. 훨씬 더 지금 이야기가 더 빨리 되고 또 보면 다 젊은 층이잖아요. 그래서 저만 좀 나이가 있는데 다 젊은 층들이라서 머리가 다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추진력도 있고 또 한번 하면은 너무 다 열심히 잘해가지고 제가 진짜 많이 각성하고 또 많이 의지하면서 같이 지금 옆에서 붙어서 가고 있습니다. 많이 도움받고 있죠. 특히 우리 송하은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송환 대표보다 굉장히 형인데 저보다 형 같은 면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믿고 의지하는 훌륭한 사업 파트너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송하원 대표 같은 경우는 리더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향후에 우리 김제 지역에 훌륭한 청년 리더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농장으로 돌아온 송 대표. 백마루나 느티망가닥 같은 경우에는 참나무를 가지고 기주를 가지고 접종을 하는데 7월 13일에 우리가 접종했던 그 꽃송이 버섯 같은 경우에는 침엽수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균사 생장은 그 40일 정도를 안배양을 한 다음에 40일 이후에는 양배양을 해가지고 버섯을 발생을 시키는 걸로. 송하원 대표는 예비 청년 농업인들을 위해 멘토를 맡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청년 창업농인 김지훈 대표에게 꾸준히 컨설팅을 한 결과 현재 버섯재배 창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저는 원래 그 고등학교 때부터 송하원 대표님하고 그 대학 아니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제가 저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농업 쪽으로 관심을 좀 갖게 돼서 영농 교육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제 강사로 만나서 이렇게 이 버섯 쪽으로 컨설팅을 받아서 지금 현재 버섯 쪽으로 일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송 대표는 김지훈 대표와 함께 백마루 버섯 수량을 확보하고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스마트팜 시스템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냉농기가 같이 결합해서 이 스마트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보면은 여기에 온도 그다음에 온도 그래프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도 이제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어. 송 대표는 협업 농가가 늘어난다면 서로 품앗이 개념으로 농업을 지속할 수 있어서 향후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한 가지로는 그 젊은 농업인들 유치를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젊은 농업인들이 그 길을 잃지 않고 농업의 종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멘토 역할을 계속 하고 싶고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같은 농업이 아니지어도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역할을 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세계 미래 시장은 농업이 선도한다고 생각하는 송하은 대표. 이를 위해서는 청년 농업인들이 꾸준히 농업에 유입되고 성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청년 농업인을 유입시키고 버섯 산업을 확대시킬 수 있는 농업인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송하은 대표. 특히 국내 신품종인 백마루를 재배하고 있는 만큼 우리 품종의 시장 확대를 위한 사명감도 갖고 있다는 송하은 대표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